오늘은 제가 여름 내이 화단에서 그 뜨거운 태양과 가을 장마를 다 이겨낸 아이들을 이제 화분으로 제대로 집에 앉혀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름 내 그래도 이 작은 포트에서 살아남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으며 또 죽은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 이번에도 좀 경험을 한것 같아요. 어떤 애가 잘 살고 어떤 애가 이 노지에서도 잘 견디는지 그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늦은 봄에 이렇게 갖다가 제가 좀 키우고 좀 굳히느라고 이렇게 저희 화단에 그냥 막 놓아두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얘는 누다거든요. 근데 아주 싱싱하게 잘 견뎌주었네요. 그리고 건강해 보여요. 그리고 얘는 월토이라고 하는데 얘도 고스란히 그 여름을 여기에서 이렇게 났거든요. 근데 훨씬 튼튼해지고 아주 살도 통통하고 건강해 보여요. 얘들은 잘 살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얘는 마커스. 마커스도 뭐 아주 무난하니 어디서든지 잘 자라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예쁘게 잘 견디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그린이, 그냥 완전히 그린이, 말 그대로 초록인데, 아, 참 예뻐져요. 끝에 조금 약간의 이제 물이 좀 들어오는 것 같으면서 엄청 튼튼해지고 싱싱해지고, 아, 나 얘가 이렇게 또 예쁜지 몰랐네요. 네, 이렇게 이제 합쳐서 이렇게 좀 심어줄 거고요. 얘는 벽어연인데, 참 많이 마르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잘 견뎌서 굉장히 튼튼하고 요 사이사이에 자구도 많이 달고 얘는 이미 이제 노란 꽃을 하나 물었어요. 그래서 오, 너무 튼튼하니 아주 좋네요. 그리고 얘는 미니 염자는 또 역시 잘 자라는 착한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얘도 새 포트 이렇게 갖다 놨는데 뭐 푸르더니 이제 지금 빨간 라인이 들어오면서 엄청 예뻐지고 있네요. 루페스트리는 역시 반그늘을 좋아하네요. 아유, 너무 고생을 시켰네. 미안하다. 꽃 돛담배. 아, 얘도 예뻐지네요. 그냥 죽을 것 같으더니 그냥 예뻐지면서 싱싱해요. 요거 을여심 상처가 있긴 한데 생명엔 지장 없을 거예요. 연지곤지 찍으면서 예뻐질 거예요. 뭐 레티지아 어디서나 잘 사는 레티지아 또 얘도 그냥 삐들삐들하니 그냥 줄기만 남는 거 같더니 또잘 살아나고 있어요. 역시 자연의 힘, 이 계절이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얘는 까라솔인데 까라솔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지금도 못 깨어나고 얘가 얘는 뭐 살는지 살기는 살것 같은데 아, 힘겨워하고 있어요, 아직도. 앙무일 거예요, 앙무. 근데 얘도 정말 조그만 포트,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인데 그냥 갖다 이렇게 던져놨는데 지금 뽑히지도 않을 정도다가 밑에 화단에 뿌리를 내렸고, 이 완전히 안 뽑혀요. 그대로 이렇게 막, 안 뽑힐 정도로. 근데 굉장히 작은 포트, 일반적인 요런 포트, 요런 포트, 그거 하나 갖다 심은 건데, 이렇게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아, 나는 얘가 그냥 월동하는 아이라면 여기서 그냥 이대로 키웠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건 아니겠죠. 얘는 월동은 안 되겠죠. 어머, 거기에 또 이렇게 방앗개미가 가서 앉아 있는 거 있죠. 와, 진짜 이쁘다. 얘 자체도 너무 예뻐지고, 싱싱하고, 가지가 저렇게 무성한 게, 아, 정말 탐실하네요. 정말 예뻐요. 근데 뽑아서 어딘지 큰 화분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정말 예쁘다. 그리고 얘는 적기성인가? 얘는 적기성인 것 같고요. 근데, 얘도 아주 느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더니 다시 깨어나면서 꽃대 물고 또 라인 들어오면서 예뻐지네요. 여기에 있는 맨도사, 그리고 취설송, 그리고 부용은 정말 여름에 죽지 못해 살은 듯 아주 힘겨워 보여요. 아유, 정말 고생한 티가
팍팍 나네요. 불쌍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 화단 옆에 이렇게 메리골드가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되나 보려고 놔뒀더니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다육이 밭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얘는 올 가을 꽃만 좀 보고 뽑아내야겠어요. 미안하지만 너무 예쁜데 정말 예쁜 색깔의 그 메리골드네요. 아우, 정말 예쁘다. 자세히 보니까 더 예쁘네요. 그런데 뽑혀 나갈 운명에 처해 있어요. 다른 데다 씨를 뿌려주면 되죠, 뭐. 아, 예쁘다. 향도, 아주, 원래 얘가 지금 진한 향인데, 그래도 하나만 있으니까 그냥 좋은데요? 향이 강하지 않고. 아무튼 그래도 대부분 잘 살아 있고요. 확실하게 여름을 잘 견디는 아이들은 몇 가지를 알았네요. 포트에서도 한여름도 뜨거운 태양도 장마도 잘 이기는 아이들. 여러분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유, 이제 다시 화분으로 옮긴 모습 보여드릴게요. 과연을 심어 볼게요. 아까 그 화단에 여름 내 화단에 있던 아이 벽어연. 세상에 뿌리가 밑으로 이렇게 뻗어가지고 화단에 잔뜩 내리고 있었는데 얘들은 뭐 월동을 하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안으로 들여왔어요. 그래서 일단 심어서 다시 밖으로 내놓으려고요. 굵은 마사가 멋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굵은 마사. 이렇게 완성했어요. 벽어연. 꽃도 예쁘고, 이렇게 늘어지면은, 이렇게 늘어지면은, 늘어지면서 꽃이 또 주렁주렁 달리면 엄청 예쁘겠죠? 예쁜 아이입니다. 아이고, 마음에 든다. 이번에는 이 월토이, 아까 화단에 있던 이 월토이 심어줄 거예요. 동그라니까. 하고, 굵은 마사 좀 넣고. 조금만 더 밖에 놔뒀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너무 마르고 영양이 지금 많이 없는 상태라서 하루라도 빨리 뽑아보길 잘했네요.
초코끼리 귀처럼 생겨서 가장자리로 이렇게 초코 라인을 그린 것이 너무 귀엽네요. 그리고 솜털도 보송보송하고 참 귀엽다. 예. 아, 예쁘다. 이렇게 또 월토이도 심어줬어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